아까 타노스님이 수행의 힘으로 경전을 번역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합니다. 수행에서 선정으로 인한 일념을 얻으면 그 집중력으로 두뇌가 좋아지거나 경전 내용을 덜 잘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지요? 당연하죠. 선정에서 지혜가 생기죠. 선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선정을 낳습니다. 왜냐? 이게 참나 자리가 본래 고요한 알아차림 자리거든요. 자. 고요한 알아차림 자리가 선정이다, 참나다 보니까 고요한 부분이 선정으로 개발되고요. 알아차림의 부분,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주 만사를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현상계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참나가 지혜로 개발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그래서 여러분 참나 각성을 하시면 몰라, 괜찮아를 해가지고 선정 공부를 해가지고 참나에 딱 접속을 하시면 참나의 고요함을 만끽하시되 참나는 고요화되 동시에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이 알아차림이 반드시 지혜로 여러분 떠오릅니다. 자명으로 여러분 안에서 정립됩니다. 그러면 자명하면 몰라 괜찮아가 잘 되고 몰라 괜찮아를 잘하면 자명이 더 개발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겠죠? 타나 스님도 그 힘으로 모든 경전을 번역하신 거예요. 참나 자리가 이 고요한 걸 뭐라 그래? 공적. 알아차리는 걸 영지. 참나의 다른 이름이 공적영지 아닙니까? 왜 정액상수가 되는지 아시겠죠? 선정과 지혜, 선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라 괜찮아를 잘하며 머리가 똑똑해지고요. 자명한 진리를 아공, 복공, 구공이건 자명한 진리를 알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선법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인은 사. 자명하죠? 자명한 얘기를 하면 선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법으로 아주 좋은 게 구구단 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